자, 고독한 미식가 프로처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형아, 어디가? 자, 안녕하세요. 이정혁입니다. 오늘은 약간 유튜브처럼 찍어보기로 했어요. 한 번도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오른쪽? 왼쪽? 어디로 갈까? 여기로 가보겠습니다. 찜찜이다. 단촐한 요리와 술 물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플루언서인데요. 인플루언서인데요. 오늘 여기서 혼자 이렇게 막 하는 거 해도 돼요? 네, 한 명이에요. 요즘에 혼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와, 느낌 있다. 와, 이런 거. 이야. 사장님, 멋쟁이시네. 네, 감사합니다. 멋쟁이세요. 네, 불러주세요. 와. 아, 베스트가 닭목살 구이. 이것도 해야 되나? 아, 이렇게 있습니다. 음료를 뭘 먹어야 되지? 하이볼 있다, 하이볼. 날 더우니까 하이볼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럼 하이볼하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양은 적지만 되게 맛있고 그 정성이 들어간 그런 거. 정성. 아, 다 정성 들어가겠지만. 닭목살 구이하고 항정살? 야, 근데 이런 시계 같은 거는 이거 진짜 옛날 시계인데. 나 어릴 때 있던 시계들. 이런 시계. 와. 사장님, 이런 보자기는 어디서 사는 거예요? 태피스트리라고. 네. 조금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아. 네. 계속 보고 계시면 마음이 좀 정화돼요. 술을 드시다가도. 그래요? 네. 아. 네. 시나몬 하이볼 드릴게요. 네. 사장님, 진짜 멋쟁이시네. 아, 이렇게 해서 이제, 빨 때. 이거 자동차 안테나 아니야 이거? 사장님, 이거 자동차 안테나 아니죠? 빨대인데. 예. 아, 나름 환경을 생각해서 준비한 거예요. 그런 거구나. 네. 시나몬 가루가 들어가면서 되게 진한 향이 더 추가됐어요. 이야. 실례합니다. 우와, 나다. 닭목살 구이. 오. 이렇게. 이 닭목이 살짝 짭조름하게 간장이 베이스가 돼 있어가지고 맥주를 부르는 그런 약간 단짠? 그러면서 이 깻잎의 이 향이랑 약간 건강한 맛. 이거는 새벽까지 먹어야 되는 그런. 닭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닭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사장님, 보통 이런 닭, 여기다가는 맥주 많이 먹죠? 소주를 좀 드시던데요. 소주요? 네. 그러면 토닉으로 하나 주실래요? 토닉이 아니라 그냥 토닉 말고 그냥 탄산수만. 왜냐면 이게 여기다 먹다 보니까 약간 달아. 단맛이 나서 토닉보다는 탄산수로 해서 술맛을 나게. 실례합니다. 바로 나오네. 와. 항정살 튀김. 항정살 채소 구이. 죄송합니다. 항정살 튀김 샐러드. 죄송합니다. 항정살 튀김 샐러드. 항정살 튀김 샐러드입니다. 예. 바삭하게 튀겨낸 항정살에 특제 소스를 뿌려. 예. 아까 그 양파 그 막간장인 것 같은 느낌인데. 와, 항정살을 튀길 생각을 했어요?
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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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쉐끼. 청정 쌀 튀김 샐러드 채소 샐러드. 청정 쌀에 튀김 옷을 입으셨네. 튀김 옷을 입으셨네. 죄송해요. 제가 잘 설명을 잘 못해요. 먹는 건 잘 할 수 있는데 마시고 뭐 설명을 못하겠네 이거. 아 뭐가 맛있긴 맛있는데 뭐라 할 수가 없네 그죠. 백종원 형이 대단한 형이네. 이렇게 혼자서 말을 그렇게 많이 하네 그. 이게 간이 딱 돼 있는데 여러분 채소랑 이렇게 먹으니까 간이 딱 맞아요. 근데 궁합이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뭐냐면 약간 어떻게 보면 퓨전 요리라고 하잖아요. 약간 일식 느낌 나는 것 같으면서도 소주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너무 오늘 만족한 안주와 술이었던 것 같습니다.